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 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두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를 앞두고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1% 이상 강하게 반등을 해줬지만 반대로 오늘 국내 증시는 3거래 만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세로 출발을 했다가 이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틀 동안의 낙폭보다 더 크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다시 한번 2300선이 무너졌고요. 전 저점을 조금 더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2.64% 코스피보다 더 큰 낙폭을 보여주면서 현재 737선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수급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무려 7거래 연속으로 매도 행진을 이어가면서 코스피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3일 동안 매수해줬던 기관은 오늘 4거래 만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악재가 있었던 2차 전지주들의 급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흐름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 홀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거래 만에 동반으로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특히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더 큰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눈에 띄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특징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주들은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이 다음 달부터 일부 브랜드의 품목 가격을 4에서 5% 정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설화수의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화장품 기업인 코스알엑스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점이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10%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뷰티스킨과 마녀공장도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패션 의류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이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 기대감으로 오늘장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중국에서 관군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세실업이 9% 이상 강세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OEM 기업들이 글로벌 피어 기업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분석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장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2차 전지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소닉이 올해 배터리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15% 정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테슬라의 북미 지역 전기차가 수요가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들 쪽으로 다시 한번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가 또 5% 가깝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관련주들 오늘 주요 종목들, 특히 LNF가 7%, 포스코 그룹주들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면서 포스코 퓨처엠도 7.4%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어려운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주식 콜라텍,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계좌, 여러분들의 종목을 춤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콜라텍 오늘도 전찬암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의 영웅 전찬암이고요. 아, 시장 자체가 네, 뭐 지난주도 그랬고 뭐 어제도 그랬고 또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또 꺾이는 와중 꺾이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는 코피가 되고 코스닥은 꼴가닥이 되는 그런 좀 답답한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깝깝한 시장 흐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 네, 희망드릴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영웅 전찬암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영웅 전찬암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오늘 시장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일단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방송 시간에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장중 시황 또 어떤 정보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영웅 전찬암 다섯 글자를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살짝 좀 반등을 해줘서 좀 괜찮아질까 싶었는데 다시 또 크게 밀리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볼까요? 일단은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님도 어느 정도 잘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국내 이벤트적인 부분보다도 좀 대외적인 이벤트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커요. 네. 우리 지난 새벽에 뉴스 한번 보셨나요? 지난 새벽에요? 네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가 네. 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로 본격적으로 조금 진입을 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진입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자체가 앞으로는 더욱더 확전이 되고 더 심화될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 그 다음에 VS 중동 지역. 한마디로 이제 중동 전쟁으로 좀 확전될 가능성이 크면서 이거 자체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고금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장기화될 거고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은 당연히 신흥국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같은 경우도 고금리가 지속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네, 이런 이슈로 인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오늘 네, 반등하지 못하고 좀 꺾이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장중에 거의 2% 이상이나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코스피 역시도 조금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7만 전자를 돌파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원, 9만 원 갈 거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말들이 좀 무색하게 삼성전자 다시 한번 6만 전자까지도 내려오는 이런 조금 말 아닌 모습, 말 아닌 그런 조금 네, 답답한 모습 좀 보여주면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네,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낙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가능성도 열어주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요, 실제로 많은 주린이분들 및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될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조금 공격적이기보다도 오히려 수비적, 방어적, 보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투자를 임하는 게 오히려 조금 현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또 조정을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담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전문가님께서는 보수적인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시장 전망 살펴보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여러 가지 시황 분석이나 이야기들 들어보실 수 있는 방법, 노랜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링크 누르셔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영웅 전찬암 다섯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또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와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 시장이 낙폭을 또 확대가는 가운데에서도 또 어떤 종목들이 춤을 추고 있는지 오늘장 춤추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이 바로 경남제약입니다. 현재 27% 가깝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자, 이 종목을 또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경남제약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비타민 회사 아닌가요? 맞아요. 네. 뭐 팔고 있는지 아실 걸 그세요? 네, 알아요. 뭐죠? 레모나. 맞아요. 맞아요. 네,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모나로 원래 유명한 회사예요. 네. 그리고 이 경남제약이 굉장히 상승이 나왔었던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첫 번째는 마스크,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코로나19 치료제. 한마디로 이 경남제약에서 또 제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레모나 같은 경우가 코로나19 치료제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도 코로나19가 한창이었을 때 2020년, 2021년에 이 회사의 주가가 또 상승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 이 경남제약의 주가가 상승 나온 배경을 살펴보면은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3, 40년 전에 유행했었던 빈대. 이게 우리가 빈대 붙지 마라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흔히 남한테 얻어먹는 거를 조금 좋아하고 조금 자기가 돈 쓰는 거에 좀 인색한 사람을 우리가 빈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빈대 같은 경우가 진짜 벌레가 있거든요. 빈대라는 벌레가. 근데 이 빈대라는 벌레 같은 경우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어떻게 보면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조금 이슈로 인해 가지고요. 빈대 치료제, 아마도 빈대 조금 박멸 퇴치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유행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또 상승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상승 나오고 있는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가요. 이 빈대 치료, 빈대 조금 퇴치, 빈대를 좀 박멸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살충제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한 회사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이 돼가지고 이 경남제약 같은 경우의 주가가 오늘 장중에 27% 28%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코스닥이 한 2.5% 가까이 낙폭을 키우는 시장에서 경남제약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너무 아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 종목 중에서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한번 찝어 주시는 거 어떠세요? 어떤 걸 오늘 상승 나오는 종목 중에 화장품주요. 네. 일단은 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가 저도 왜 상승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상승 나오는 모멘텀이 없거든요. 네.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가 대한민국에 방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국내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쪽 소비 대표적인 소비 테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단체 관광객이 한국으로 왔을 때 쇼핑을 했을 때만 이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건데 일단 오늘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이유를 본다고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 화장품 테마 같은 경우가 네, 조금 이 중국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소비 조금 늘었다거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승 나온 이유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네. 오늘 이 시장에서 좀 엘컴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이 엘컴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좀 안전자산인 금, 네, 금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섹터에 포함된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고 중동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슈로 인해가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해서 금 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이게 좀 몽골의 금강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엘컴텍의 주가가 오늘 장중에 18%에서 20% 가까이도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낙폭을 키우는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시장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또 춤추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빈대 또 치료제 관련주로 살펴본 경남제약 또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또 안전자산 관련주죠 엘컴텍 금 관련주로 오늘 현재 20% 가깝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또 저가 매수라든가 또 중국 쪽 모멘텀 주목되고 있는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도 오늘장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 다음으로는 헌팅 종목 리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면
자, 바로 지난주에 방송에서 또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랩지노믹스, 딱 일주일이 된 상황이고요. 또 진단키트 관련주이죠. 일단 그 뒤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현재 고가 기준으로 3.84%의 상승률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네, 마이크 플라스마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네.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 네.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네. 네. 근데 이 마이코플라스마 관련 종목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및 주린이분들께서 너도 나도 다 뭐 항생제 관련 종목, 그 다음에 또 뭐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뭐 그 외 뭐 여러 종목, 여러 뭐 섹터 이런 거에 관심 가졌을 때 제가 이 호흡기 관련해가지고는 네, 당연히 마이코플라스마든 어떤 폐렴이든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면은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겠냐? 당연히 진단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단키트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진단키트 섹터 중에서도 당연히 최대주주의 지분도 높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출산 관련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랩지노믹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좀 시장 자체가 사실 지난주 시장도 오늘 시장만큼이나 좋진 않았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3.84%나 상승 나오면서 일단 예, 조금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은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 화면입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주에 침을 튀겨가면서까지 이 랩지노믹스에 대한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했던 화면인데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 유행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이 다음 화면에서 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 원인균을 검사를 하는 사업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코 플라스마든 그 외 뭐 메르스든 뭐 지카 바이러스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든 앞으로 또 나올 코로나19 바이러스든 간에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는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거의 대장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랩지노믹스를 소개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3.84%나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게 사실 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주린이분들 및 시청자분들께서는 에이 뭐 TV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가 뭐 3% 아니면 4% 상승 나온 거 가지고 뭐 저렇게 뭐 자랑을 하냐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맞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의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리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3.84%의 상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대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경제방송 TV에 나오는 뭐 전문가분들이 뭐 가지고 온 종목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솔직히 지수 하락할 때 전부 다 네, 똑같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네, 주식 콜라텍의 영웅 전참이 가져온 랩지노믹스는 3.84%나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선방을 했다. 우리 주식 콜라텍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방송 종목이었던 랩지노믹스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랩지노믹스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또 좋지가 않았는데 잘 견주하게 버텨주면서 4%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랩지노믹스에 대한 또 AS 시간 가져봤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전문가님께서 매 방송마다 또 전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 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링크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요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영웅전차남 다섯 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시간에만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오픈 채팅방 빠르게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들어오시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주린이 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교육일까요? 일단 제가 네,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우리 뭐 주린이 분들, 우리 아나운서님 주식 투자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하고 계시고 저는 뭐 주식 투자를 끊었었고요. 네.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 주식 투자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냥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빠르게 대응을 하려면은 네. 무엇보다 아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든 게 많아야 내가 어떤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네, 대처를 해가지고 빨리 정리해야 될 건 또 정리하고 또 매수해야 될 건 매수할 수 있다 이거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좀 유명한 격언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많죠. 어떤 뭘까요? 그냥 바로 하나 얘기해 보세요. 아나운서님 아시는. 이제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라.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물론 사람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각자가 주식을 투자를 하시면서 생각하시는 격언들이 서로 다르겠지만은 네.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은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말이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네, 제일 실생활에서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조금 격언이고 좀 가슴에 또 와닿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조금 다음 교육 자료를 우리 주식 콜라텍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교육 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말을 왜 했냐면은 실제로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머릿속에 든 게 많아야 어떤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올 때 매도를 못한다. 즉 청산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요. 네, 상승 나올 때 청산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수익 중인 것도 다 반납하고 오히려 손실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나올 때 이 회사가 왜 상승 나오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빨리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도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거를 공부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영웅 전차남의 테마주. 실제로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테마주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곱하기, 즉 한마디로 곱셈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살, 9살 때 네, 정말 네, 많이 부모님한테 뭐 매까지 맞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외웠던 게 뭡니까? 바로 구구단이잖아요. 실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테마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1단, 2단, 3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구구단 여러분들이 매맞아가면서 외웠던 것처럼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려면은 네옴시티 테마주는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 외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는 어떤 게 있고 K컨텐츠는 뭐가 있고 또 부산 엑스포 수위주는 뭐가 있고 또 정치 테마주는 어떤 게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네 이렇게 주말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및 주린이 분들께서 한 주간의 증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가 뭐 오늘이 며칠이죠? 10월 31일이잖아요. 네. 네, 10월 31일에는 어떤 회사가 조금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을 하고 보호예수가 해제되는지 이런 좀 주요한 일정들 같은 경우도 확인해주는 나만의 비서 같은 주식 비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근데 여기 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주식콜라텍에서 여러분들께 영웅전차남의 주말 브리핑과 테마주 교육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알려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테마주 강의는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냐면은 이렇게 먼저 테마주 강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강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운영하는 조금 네이버 카페인데요. 여기에 우리 주식콜라텍 카페이고 실제로 이 주식콜라텍 카페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국제유가 테마주 해가지고요. 국제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게 왜 국제유가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내가 조금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여기 주식콜라텍을 통해서 조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QR코드 통해서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주말 브리핑
한마디로 나만의 조금 주식 비서를 내가 옆에 두고 싶다. 영웅 전천함을 주식 비서로 두고 싶다. 그래서 나는 매 주말마다 한 주간의 증시 일정과 그리고 한 주간에 조금 신규 상장하는 회사라든지 보호 예수 해제되는 조금 회사라든지 전환사채 물량이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이 되는 네, 회사를 미리 알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계시다고 하면은요. 더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면은 이런 교육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다 무료로 네, 단돈 500원도 받지 않고 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 네. 이 교육자료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좀 알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영혼이 없는데. 아니에요. 네, 아무튼 네 우리 네,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이런 교육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주린이 교육 자료들 굉장히 또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셨죠? 나도 이 자료 받아서 좀 공부하면서 알차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간에만 열려 있기 때문에 얼른 들어오시고요. 스캔을 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테이지 오늘 섹터 어떤 섹터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스테이지 오일 섹터는 바로 금융입니다. 네, 오늘 금융주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요즘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 좀 배당주로도 많이 인기가 있고요. 요즘에 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런 거랑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일까요? 그럼요. 네. 지금 현 시장에서는 금융 테마를 꼭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디까지나 시장 자체가 좋을 때는요. 내가 방산을 하든 뭐 국제유가를 하든 2차 전지를 하든 반도체를 하든 자율주행을 하든 어떤 테마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시장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론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진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뭐 국지적 전쟁이 국지적 이벤트가 터져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구 반대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구 또 바로 위쪽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네, 두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가 또 네, 시장에서 또 돈을 그만큼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또 상승 나오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까지나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경제가 고금리 장기화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 우리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네,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그전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네, 뭐 지수가 하락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이 종목 담고 저 종목 담고 A 종목 담고 B 종목 담고 C 종목 담고 D 종목 담았다고 하면은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네, 많은 종목을 공략을 하기보다도요 오히려 조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요 좀 안정성이 큰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안정성이 큰 종목으로는 네, 금융주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금융주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제가 원래 질문 왕입니다. 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려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아나운서인지 모르겠다.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대체 전문가가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누가 전문가가 아나운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네. 많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아나운서님은 아까 전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나운서님 포트에 금융주 가지고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이번에 담아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야 될까요? 네. 제가 왜 이제는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은 제가 그냥 꼬셔볼게요. 아나운서님께서 금융주 같은 경우가 아나운서님이 진짜 좋다고 느껴지면은 좋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네. 이 금융주 같은 경우를 왜 공략을 해야 되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금융주 같은 경우가 일단은 세 가지의 바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수 포인트예요. 세 가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고배당.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되는 시장.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헤지 테마예요. 우리가 흔히 이 헤지 테마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슨 이야기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돌려서 말씀드리면은 뭐 인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시장이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즉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아, 시장이 더 낙폭을 키울 것 같아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조금 공략을 하는 거를 우린 헤지 테마를 공략한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금융주 같은 경우가 보통 시장이 상승 나올 때는 상승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시장이 상승 나올 때는 이 금융주 테마 같은 경우가 하락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 나올 때는 네, 이 금융 테마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으로 좀 부각이 되고 말 그대로 이 채권이라든지 이런 예적금 같은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거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주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헤지 테마라고 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매수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는 이 세 가지 바이 포인트 같은 경우를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연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연말에는 무조건 금융주 및 은행 또는 보험 같은 경우를 공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바로 이 배당 같은 경우가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실제로 이 배당 같은 경우가 실제로 미국, 중국, 뭐 캐나다, 유럽을 비롯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배당이 굉장히 짜요. 우리나라 이 상장사들이 기존 주주들한테 또 돌려주는 이런 배당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짠데 근데 다른 섹터, 다른 반도체든 수소차든 전기차든 이런 회사들이 기존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보다도 그래도 그나마 금융회사, 금융지주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가 기존 주주들한테 또 반납하는 환원하는 배당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배당이 큰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네. 실제로 은행과 보험 섹터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 매수자,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나 주린이분들, 실제로 기관 같은 경우도 찬바람만 불면은 실제로 뭐 금융지주회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와 관련된 증권회사들의 주가를 조금 공략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역시나 상승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배당 및 방어주. 이게 금융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조금 시장이 낙폭을 키울 때부터 대표적인 경기 방어 종목이다, 주가 방어 종목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기관이나 한마디로 큰 손들의 조금 공략 섹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고배당 방어주 같은 경우에 고배당 방어주 같은 경우가 연말에 조금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를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고금리 장기화. 네.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 기준금리가 언제쯤 떨어질 것 같아요? 뭐 내년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실제로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수많은 총재 같은 경우도 2024년 2분기쯤은 지나야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할 것 같다, 아니 인하를 할 것 같다, 또는 시장 경제 자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좀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통화 정책을 기본으로 따르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금 인하가 돼야만 국내 한마디로 이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인하가 되거나 계속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2020년에 뭐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코로나 시기 때 어떻게 보면은 재정 확대 정책 한마디로 조금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조금 우리나라 정부가 진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계 부채도 굉장히 많고 이거에 따라서 이자 역시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제로 기준금리 같은 경우로 올려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 이자는 더욱더 올라갈 거고 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경제 자체가 힘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도 마음대로 우리나라는 못 올리고 미국과 기준금리에 조금 계리율이 2%나 차이가 나는데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 기준금리 동결 같은 경우가 앞으로 더욱더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 하려면은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소한 2024년 2분기 한마디로 2024년 여름은 지나야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약 1년 가까이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거와 관련한 여러분들이 수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생일 때 케이크를 먹는 것처럼 시장의 낙폭을 키울 때는 경기방어, 대표적인 경기방어 종목과 배당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거에 딱 알맞는 종목이 네, 금융테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금융테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만 여러분들의 계좌도 지키고 돈 지키는 것 자체가 또 수익을 내는 가장 큰 성공 투자를 위한 가장 좀 빠른 지름길이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네. 헤지 테마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올해 기준이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갔고요. 그리고 거의 7, 8년 만에요. 네, 이게 한 5% 가까이 돌파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수익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연쇄 부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 국채금리 수익률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려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네, 이거는 잠시 떨어질 수 있어도 미국 중소은행의 조금 연쇄 부도 사태나 또는 뭐 뱅크런 사태 같은 경우도 계속 일어나고 미국의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경기 침체로도 네, 이어질 가능성이 도미노처럼 이렇게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역시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 상황에서 이미 네,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5.5%로 높은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또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네, 조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승 나오기보다도요 하락 즉 낙폭을 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 당연히 네, 조금 헤지 테마인 금융 테마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세 가지 매수 포인트를 다시 짚어드리면은 금융 테마 같은 경우는요 연말에는 고배당이에요. 한마디로 다른 테마,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또는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테마들보다도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환원하는 배당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 테마에서는 당연히 금융 테마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금융 테마 같은 경우가 조금 헤지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 자체가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어려워질 걸로 예상되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경기 방어 테마인 금융 테마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세 가지 매수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금융 테마 제가 준비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오늘의 스테이지 금융 섹터에 대해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또 짚어봤습니다. 또 앞에서 또 이렇게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드렸는데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금융 섹터에 대해서 또 배당 매력과 헤지 테마 등 여러 가지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드렸고요.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랜덕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뜨면 링크를 누르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영웅전차남 5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좀 주목해 볼 만한 금융 섹터에 대해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는데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또 헌팅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네. 아주 그냥 이길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네. 금융 테마를 가지고 왔는데 네. 제가 이 종목 알려드리잖아요. 아마 아나운서님께서 이건 사야 돼 할 거예요.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좋은 회사니까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네, 이렇게 조금 찬바람이 부는 시장
한마디로 조금 아주 굉장히 추운 요 시장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렇게 제주은행, 뭐 푸른저축은행, 키움증권, 삼성증권, 흥국화재부터 하나손해보험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 및 보험 증권사 관련 종목들 중에서 오늘 영웅 전차남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헌팅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헌팅 종목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맞춰보실 수 있게끔 제가 힌트 굉장히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헌팅 종목 같은 경우에 공략 포인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찬바람 불 때는 보통 호빵이 생각나잖아요. 하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고배당주 같은 경우가 찬바람 불 때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손 같은 경우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 미국 고금리가 장기화가 지속이 되는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대표적인 시장의 낙폭을 조금 방어할 수 있는 종목으로 내 포트를 좀 꾸며야 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금융 테마고요. 세 번째는 이 회사가 품절주예요. 실제로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품절주인 게 우리가 품절주 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찬바람 불 땐 고배당주. 실제로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의 배당 정책. 한마디로 제가 이 뉴스 기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네,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의 배당 정책은 움츠러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움츠러들지가 않아요. 네. 시장은 어려워도 한마디로 경기는 계속 불황이어도 올해도 전년과 동일한 주당 550원. 한 주당 550원에 배당을 연말에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네, 2017년부터 주당 550원의 배당 금액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 영웅 전차남에 준비한 헌팅 종목을 투자한 주주들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챙겨갈 전망이다. 그리고 이 회사의 오너일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네. 배당 550원이 네. 네, 많아 보여요? 커 보여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배당 550원, 한 주당 550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겨우 얼마 안 하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또 질문 드려볼게요. 네. 삼성전자. 대한민국에서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유명한 회사가 삼성전자잖아요. 네. 삼성전자의 배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가요?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럼 뭐 한 300원인가요? 네? 얼마예요? 1500원? 보통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네. 굉장히 높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 주당 뭐 배당이 뭐 1,000원, 2,000원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린이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의 배당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주당 360원밖에 안 해요. 비슷했네요. 저 맞았어요. 그래요? 삼성전자 갖고 계신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의 배당이 36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 같은 경우가 배당을 얼마나 주냐면은 550원. 네. 삼성전자보다 배당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략만 하셔서 배당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힘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힘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것만 보셨을 때도 네, 엄청난 큰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 배당이 360원인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시장을 이겨내는 헌팅 종목의 배당은 550원이네. 삼성전자보다 배당을 더 주네. 실제로 삼성전자 주주가 많을까요?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헌팅 종목의 주주가 많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삼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실제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의 조금 이 배당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보다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가 조금 장기화가 지속이 되는 시장이잖아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네, 계속 이제는 인하가 멀어지나 한마디로 우리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연내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떨어질 거다. 그리고 미국 제롬 파월의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연내 연착륙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올해 인하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2024년 여름은 지나야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내년 물가 2%도 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2027년쯤은 돼야 조금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2%가 떨어질 거다, 2% 이하로 떨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네, 이렇게 조금, 앞으로는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나는 뭐 주식을 어제 샀는데 또 떨어졌네. 오늘 샀는데 또 떨어졌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요. 나는 오늘 샀는데 올랐어.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조금 입에 달고 싶다고 하시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네, 대표적인 금융 섹터 주당 550원의 배당을 주는 이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내 옆에 친구가 나는 어제 뭐 삼성전자 샀는데 떨어졌어. 이 말할 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난 어제 헌팅 종목 샀는데 올라가고 있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 시장에서는 현 시장과 적합한 종목인 대표적인 금융 섹터 네, 영웅 전첨이 준비한 헌팅 종목 이런 이유로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는 품절주예요. 품절주란 말 뭔지 알아요? 네. 뭐요? 유통 주식수가 많이 없는 거죠. 맞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뭐 품절남, 품절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실제로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2,700개나 돼요. 2,700개가 되는데 대부분은 개인들의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입니다. 근데 개인들의 유통 주식수가 많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조금 개인들의 매수세나 매도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나오거나 낙폭을 크게 키우기 좋다는 종목이에요. 근데 품절주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준비한 시장을 이기는 네,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지분만 하더라도 85%. 85. 엄청나죠. 네. 네. 삼성전자도 최대 주주 지분이 이렇게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거 이 회사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85%예요. 그러면 아나운서님께서 이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 회사 유통 주식 수가 몇 프로인지? 안 보이나요? 맞아요. 14%예요. 네. 14%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최대 주주의 지분 같은 경우가 86%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실제로 좀 투자하기 바쁜 현대인분들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회사가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고배당주의 품절주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결정적 힌트를 이제 또 드리자고 하면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장이 어려우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상승 나왔다라는 걸 말하는 뉴스 기사예요. 시장이 낙폭을 키우기만 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10% 20% 상승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공략 포인트 짚어드리면은 찬바람이 불 때는 고배당주 네. 여러분들이 주당 550원 주는 영웅전차남의 헌팅 종목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가 지속이 됐기 때문에 네, 고배당주 중에서도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거 공략하셔야 되고, 이 회사는 다른 금융 테마들 중에서도 최대 주주의 지분만 86%가 있는 품절주니까는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가격 전략을 네. 그냥 바로 짚어드린다고 하면은요.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코스닥이 2% 이상 낙폭을 키우는 와중에서도 오늘 주가가 2, 3% 상승도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이 회사의 주가는 상승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가격 전략은 오늘 종가로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가 저는 12,0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최소한 한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네, 12,000원 정도를 제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손절가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드린다고 하면은 손절가는 네, 한 8,500원 정도 여러분들께 제시드리면서 이 회사 한번 공략을 해서 한번 조금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큰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의 헌팅 종목 금융주들의 이 투자 포인트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품절주라는 모멘텀까지 함께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500원인데 이 헌팅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랜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영웅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천한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